아니 왜 범인을 못 만나게? 윤 과장이 일체 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얼굴만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? 정말 그럴 생각으로만 오신 겁니까? 내가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. 저도 장관님께 여쭐 게 있습니다. 네, 저기 일단 좀 앉으시죠.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. 없어졌다는 게 뭡니까? 정확히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? 그게... 고마워요. 이윤범이는 지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재산을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자회사 주식을 매입시켰어.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세금이 면제되는 걸 악용해서 수천억을 탈세했던 거야. 한조물류가 상장됐다는 걸 듣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. 한조물류면 죽은 박무성이 전 재산을 올인한 덴데요. 그때 박무성이 존재는 몰랐고 이윤범이 자식들이 얽혀있다는 건 확실했어. 만약 장관님께서 그 조사를 강행했다면 이현재 씨는 그럼... 이창준이 한 사람? 구속도 했겠지. 탈세 혐의로. 제 아버지가 했든 본인 스스로 나섰든. 그럼 수석님 입장에선 장관님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를 감옥에 보내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겠네요. 그러니 울었지. 날 찾아와서. 예? 조사를 멈춰달라고 했습니까? 아무 말 안 했어. 아마 그때 이윤범이가 날 몰아내려고 한창 일을 꾸미던 때 같아. 그럼 다른 여자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을 구하려고? 여자 문제라니? 아닙니다. 박무성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했어. 살인범이 이윤범하고 닿았을 가능성은?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. 자네도 몰라? 예, 죄송합니다. 네, 직접 물어봐야겠어. 배우가 누군지 살인범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. 만나게 해줘. 어떤 놈이 우리 은수를. 장관님, 황신욱이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검사요. 황신욱이 다 밝혀낼 거니까요. 믿어주시고 오늘은 저랑 가시죠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10년을 넘게 밑에 있었는데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이창준이란 사람을.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하긴 했죠. 미안하네. 예? 어깨. 나가 이놈아! 지금 제 어깨가 됐습니까? 그렇게 맨날 남 생각 다 해주시니까 이 회장 같은 늑대... 없어진 파일은 어떻게 생겼어요? 연수원에서 쓰던 거. 연수원 마크가 있겠네요?